프린스 제 3호점 저는 공유 선배님 저는 경험이 많아요 아 저기 또 예술적으로 내가 헬프 해줄 수 있으니까 다들 돈 원 이런 거 만들려면 일단 먹어봐야 아는 거 아니야? 와 우리 소보로 진짜 짱 많다 와 우리 소보로 부자다 저는 근데 초콜릿을 만들어 봤어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 보는 거 같아 오케이, 이것도 한 450점. 전 팬케이크가 끝인 것 같아요. 베이커리의 왕자 휴리카예요. 나타나 안녕하세요 맞다 명찰이 있네 내가 내 재밌는 거 알려줄까? 나 이거 저번에 연준이랑 같이 꼈었거든 나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연준이 형이 야 이거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휴니클 방금 이거를 코에 걸었어요 와 꼭 왜 가려는 거야 근데 그랬으니까 난 처음에 그랬으니까 오늘의 투두는 뿌띠양 과자점 투두 베이커리 특집입니다. 오늘 하루 파티시에가 되어 맛있는 빵을 만들어 보세요. 파티시에! 다 이런 거 해보고 싶은 적 있었어요, 약간. 직업으로? 파티시에나. 해보고 싶긴 했었어요. 어렸을 때 뭔가 꿈이 많았을 때. 하나가 이거긴 했었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파티쉐가 한데 있습니다. 파티쉐가 한데 꿈이었던 있습니다. 아 손치 씨 네. 아주 화려하네. 뭐지? 네. 약간 팔을 자랑하라는 거 그러니까. 같은데 요즘 살이 많이 빠져. 그렇죠. 나와야 되는데. 네. 우선은 그래서 은근슬쩍 이러고 있는 거 봐 귀엽네 야 힘 막 주고 있는 거 봐라 다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수빈이 형 좀 있지? 그죠 나는 많이 만들어 봤지 수빈이 형의 경험은 없어 팬케이크. 전 팬케이크가 끝인 거 같아요 저는 경험이 많아요 다들 don't worry, don't nervous 내가 헬프 해줄 수 있으니까 다들 돈 워리 알았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김은상 학과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옆에 현진 강사님이라고 안녕하세요 오늘 빵을 두 가지 진행할 거예요 감식빵하고 소보루빵 두 가지 진행할 건데 다 해볼 거이기 때문에 세 분 두 분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감식빵 좀 갈게요 저는 소보루 저도 밥 만들어 볼게요 저 소보루 가게 저 소보루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만 먹거든요 믹싱볼 안에 밀가루 먼저 다 부어주세요 네 자 믹싱볼 안에 밀가루를 네 밀가루 되게 기분이가 좋네 이게 다 부릴게요 네 멤버 중에 한 분 계란 잘 깨시는 분이 잘 깹니다 너 잘 깨냐? 그럼요 라면 짬바가 있는데 깨요 유리 그릇 안에 물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계란의 새알을 깨주시고 거기도 준비되어 있는 계란 깨주세요 벌써 재밌어요? 재밌네 깨서 이렇게 까고 또 라면으로 또 다져주세요 역시 오 맛있구요
가루라고 보이는 모든 것들을 믹싱볼 안에 넣어주세요. 가루. 여기서 넣나요? 네. 자, 이게 뭘까요? 엿? 생강이요. 냄새 맡아보세요. 커피 냄새 날 것 같은데. 그 축구하고 가서 겨드랑이 땀 냄새 나는데. 이거 생긴 거 머리인 것 같았는데 냄새는 아닌데? 아, 별로 안 맡고 싶은 냄새. 청국장이에요 혹시? 이게 이스트라는 재료예요. 아, 이게 말고 베아스트 말고 이스트인가요? 서쪽. 서쪽. 믹싱볼에 이스트도 넣어주시고. 이건 조금만 넣을까요? 아니요, 다 넣어줄게요. 이걸 넣으면 무슨 효과가 나요? 빵이 커져요. 빵이 커지군요. 발효가 되는 역할이에요. 아, 빵이 커지는구나. 물하고 계란도 한 번에 다 넣어줄게요. 좋아, 너무 잘 넣었어요, 방금. 아, 저긴 또 예술적으로. 이거 요리하는 것처럼 막 저렇게. 이제 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가서 뒤에 보이는 기계 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오, 신기 신기. 무거우니까 손목 조심하셔야 돼요. 아, 이런 것들 무겁지 않죠? 사람도 잘한다. 들어갔는가요 혹시? 네, 흔들었을 때 아는 느낌이 오케이. 이거 돌려 잠가야지. 네, 그렇지, 우리 선생님. 아, 잘한다. 손잡이 위로 레버 올려주세요. 끝까지. 오! 하고 1단으로 맞춰주세요. 1단으로. 1단으로 맞추세요. 1단, 1단으로. 오케이. 온 버튼 눌러주세요. 와. 반죽이 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와, 대박이다. 이제 반죽이 될 때까지 1단으로 조금 기다려야 돼요. 야, 잘 섞는다. 너무 신기해. 저희 다 섞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계를 멈춰주세요. 못 거예요. 버터 들어갈게요. 빠다. 따라라라. 한번 먹어보고 싶다. 3단으로 레버 먼저 바꿔주시고요. 7분 반죽해줄게요. 7분. 준비. 와, 미쳐봐. 너무 격한데요? 너무 격한데요? 너무 격한데요? 식빵의 그 안쪽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별다른 구리한 냄새 나는데? 맛있겠다. 벌써 맛있을 것 같아. 냄새가 좋다. 맛없을 수 없어. 나 좀 꺼내줘. 꺼내달라는데요? 꺼내줘야 되는 반죽은 멈춰주시고 반죽을 조심해서 볼에서 다 떼내어 주세요. 헐, 말랑말랑해. 찰떡 같네요. 보통 일이 아닌데? 야, 나 왼팔 떨어질 것 같아.
수민이 형 엉덩이 같아요. 이런 거 말해도 되나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뒤에 밑에 잡아. 오케이. 와, 오, 근데 다 떨어지네. 좋다. 느낌 너무 좋은데? 말랑거려. 반죽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반죽이 상처가 나가지고 제대로 커지지가 않아서 반죽을 말아주듯이 동글동글하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오, 뭐야 뭐야. 동글하게. 오, 뭐야 뭐야. 동글하게. 오, 뭐야.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애기 엉덩이 만진다 생각하시고 살살 해주셔야 돼요. 애기 엉덩이를 안 만져봐가지고. 자, 수민이 엉덩이만 만져봤지 애기 엉덩이를 안 만져봤거든요. 손맛이 더해지니까 오, 지금 잘하고 계세요. 네. 아, 최대한 주물러줘야 돼요. 뭔가 비슷하게 하는 거 같지 않아요? 오케이, 괜찮아. 이렇게 하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빵이 클 준비가 다 되었어요. 자, 이것이 맨 윗칸에다가 넣어주세요. 사랑으로. 우와, 야, 겁나게 커졌다. 부푼 건가? 네.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안 뜨거운데? 괜찮아. 오, 따뜻해. 반죽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반죽을 이렇게 들었을 때 거미줄처럼 그물망이 있으면 완성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좋네요. 네. 살짝 아. 느낌 되게 좋다. 느낌 되게 좋다. 애기 엉덩이 같아요? 애기 엉덩이 완전 언제 그랬어 모르겠다. 자, 그리고 이제 빵을 분할 들어갈 건데 프로페셔널의 모습처럼 밀가루 잘 뿌려주시고. 아, 잘해요. 착착착. 착착사? 네. 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아, 그러면 거기서 해주세요. 오케이. 아, 이거 어디서 보고 있는 보고 배워갖고. 우리 이제 빵의 분할이라는 작업이 들어갈 건데 밤식빵 반죽은 기억하세요. 450g. 450g. 우리는 몇 g일까요? 홀로그램. 우리는 우리는 50g으로 맞춰줄게요. 일단 반죽 이렇게 조금 갖고 와서 이렇게 조금 해서. 우와, 뭐냐? 우와, 오, 뭐야? 오. 아, 약간 으쓱하셨네. 내심 기분 좋으시죠, 근데. 오. 방금 굉장히 섹시하셨어요. 아, 여기도 여기도 450 한 번에 맞추시나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질 수 없다. 아, 아니, 근데 거기 건집하는 거예요? 편집할 수 있어요. 어, 여기도 여기도 450 한 번에 맞출 수 있나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오, 450 한 번에 맞추셨어요. 와, 한 번에 맞추셨어요. 눈빛이 흔들리는데. 하셔도 돼요. 이 정도면 50점 나오지 않을까요? 오, 2g 딱 꺼줄게요. 와, 50g 어떻게 한 번에 맞추시지? 또 이거 야, 느낌 너무 좋다 이거. 또 제가 쇠지라는 사람이랑 무게 감각이 괜찮죠? 또 제가 쇠지라는 사람이랑 무게 감각이 괜찮죠? 안 괜찮네? 64네. 네. 아, 54. 64네. 52. 46. 52. 망가졌나?
와 이게 50을 어떻게 딱 맞추지? 천재신가 봐. 와, 이거 오케이 50. 딱 맞추지. 이쯤? 아 나라. 이 정도? 오! 딱 450 있네. 편집할 수 있어요. 편집할 수 있어요. 네, 잠깐 앞에 거 잠깐 잘라주세요. 이 정도면 450 될 것 같아. 오! 역시 역시 경험자는 다른 거야? 역시 재능 있어. 오케이. 아, 까비. 네. 이게 수빈이 아까 450 했던 거니까. 오케이 이것도 한 450. 아. 역시 50 됐다. 오케이 50. 오케이 50. 50. 오케이 50. 50. 오케이 50. 와 우리 서버로 진짜 짱 많다. 와 우리 서버로 부자다. 이렇게 잘했어. 완벽해. 어? 진짜 450인데? 딱 됐어? 오. 오. 이건 조작 없이 진짜 있어. 와 이런 되게 많이 만들어지겠다. 잡아주고 줄여주면은. 잡아주고 오 예쁘다. 잡아주고 오 예쁘다. 줄여주면은 동그랗게 동그랗게 나오죠? 이렇게 언니도 굴려주세요. 이렇게요? 네 그러면은 동그랗게 나오죠. 우와 언니도 굴려주세요. 동그랗게 네 그러면은 동그랗게 나오죠. 이렇게요? 뭐야? 네 빙고 애들아 파이팅. You can do it. 나 지금 제일 예쁘게 된 것 같아. 근데 이거 어떻게 옮기냐 이거? 야 이거 나 들었다가 망가질 것 같아. 원래 다 이런 거 아니야? 가글. 내가 여기다가 올려두고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이렇게 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만들래. 예쁘게 됐다. 자, 우리 대망의 이제 밤 식빵 성형 작업 들어갈 거예요. 와. 파우더 묻히듯이 살짝 위로 아래로 밤을 듬뿍 넣어주시고 끝에까지 다 위에서 아래로 꼭 김밥처럼 그냥 꾹 눌러주시고 A자로 될 수 있도록 꼬집꼬집꼬집 롱소세지 아시죠? 네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주시고 이음에 바닥으로 갈 수 있게 잡은 다음에 안에다가 쏙 넣어주세요. 반대서 위로 반대서 아래로 하고 한번 뒤집고 밤 drop bombs drop drop bombs drop bombs drop bombs 다 넣었어요. 어? 밤 식빵은 밥 먹는 맛인데? 밤은 많을수록 맛있어요. 식빵 터질 때까지 넣어야지. 내가 만든 게 아니면 누가 이렇게 많이 넣겠어. 한 이 정도면 되나? 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접어주면 되는 거죠? 네, 위에서 돌돌돌 김밥 말듯이 말아주세요. 꾹꾹꾹
덮고. 오케이. 덮고. 오케이. 얘가 일자가 되게끔 하라고 하셨어. 덮고. 일자가 되도록. 꼬집 꼬집. 덮고. 덮고. 꼬집 꼬집. 어. 꼬집 꼬집. 애기 엉덩이 꼬집어 버리기. 그리고 여기도 꼬집는다 그랬죠? 네, 옆구리도 꼬집어 주세요. 네. 꼬집으면 좀 아프지 않을까요?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키워야.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는 건가? 얘가 너무 뚱뚱한데? 내가 밤을 너무 많이 넣었나? 좀 많이 뚱뚱하긴 한데, 그죠? 아, 그래서 더 맛있어. 아, 그죠? 저도 밤 좋아해서. 식빵 틀 된 건가? 어, 괜찮은데? 괜찮나? 잘했는데? 이은혜가 아래로 가게. 와, 이거 그 버. 네, 그 이제 소보루 빵 바로 진행할 건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아, 냄새 좋다. 와, 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냄새야. 아. 이런 거 큰 거 하나 들어가면 소보루 먹을 때 기분 진짜 맞아. 좋은 거 알죠? 기분 진짜 좋아. 이제 소보루 빵 들어갈 건데. 와. 소보루를 바닥에 일단 준 다음에요. 와, 이미 소보루다. 빵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둥글리게 해줄게요. 네. 뒤집어가지고 뒤에 꽁다리 잡아서 물에 풍덩 담가서 한 번, 두 번 털어주고 소보루 가지고 와서 뒤에 올려주고 손바닥으로 꾹 해서 졸려주면은 소보루. 이래서 뒷면은 없는 거구나. 네, 이렇게 해서 반죽 두 개씩만 가져가서 진행해 주세요. 이 소보루 가루는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반죽 피넛버터로 만들어서. 역시 피넛버터는 가루. 먼저 둥글리게 하나 피넛버터로 만들어져요. 라스가 빠진다 했지. 오, 색깔이 잘 바뀐다. 하얘졌어, 그지? 공다리를 잡고 물에 퐁당 하고 뿌린 다음에 눌러! 뒤집으면? 조금 한 다음에 모락빵. 이야! 와, 내가 빵집 하면 진짜 후하게 해줄 수 있는데. 빵보다 소보루가 더 클 수 있는데. 됐다. 어, 잘하셨어요. 재밌다. 오, 야, 재밌는데? 소보루 빵. 소보루 빵 워낙 좋아해서. 간다. 발효실 문 열어서 마지막 판에 넣어주세요. 마지막 20분 발효하고 제가 부어서 가지고 올게요. 예. 아, 이번에 초콜릿이에요? 초콜릿을 만들어 봤어요. 아, 진짜요? 이렇게 해서 바 초콜릿 시중에 파는 걸 녹여갖고. 초콜라티요? 네. 우와, 맛있다. 초콜라티요? 네. 아, 초콜라티. 마셨는데? 야, 얘, 아, 얘 이거 버튼 부셨어요. 근데 왜 이것만 그러지? 딴 거는 괜찮은데, 그쵸? 훈령 집에 가자. 5, 6, 7, 8.